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원의 부모는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다며 이건 살인이라고 오열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일병은 그제부터 수색 현장에 투입돼 이틀째인 어제 아침부터 수색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동료 대원들과 대열을 맞춰 이른바 인간띠를 만들어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원 누구도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있었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측은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보보 수색 활동이었다며 갑자기 집안이 붕괴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입된 장갑차도 5분 만에 철수할 정도로 내성천은 물살이 거셌고 전날까지도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던 만큼 무리한 수색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4시간 만에 숨진 채 돌아온 아들, 부모는 살인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아니 녀석이 불쌍히 쓰는데 어디까지 비도 맞았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그러네.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 어떻게 살냐고. A1병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태국기에 덮여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